안녕하십니까.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추진하는 SM타운이 부동산 위주로 개발되고 특혜성 용도 변경 의혹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SM타운 예정지 부근의 교통 문제도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140세대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등이 들어설 경우 교통체증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보완 대책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송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침 출근 시간. SM타운 예정지 주변 도로입니다. 차들이 빽빽히 줄지어 심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창원대로 용원 교차로는 출근 시간 1시간 동안 6천 대가 넘는 차들이 지나는 상습 정체 구간입니다. 실제로 통과하는 그런 시간을 측정을 한다면 시간적으로는 약 10분 정도는 이상이 소요될 것 같다는. 이런데 SM타운의 1140세대 주상복합과 28층 규모의 오피스텔, 공연장이 들어서면 주변 교통 체증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업 시행자가 교통 역량을 조사한 보고서에서 SM타운 주변 교차로를 통과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3분 22초에 달해 도로 이용 서비스 수준이 최하 등급으로 떨어지고 주변 창원대로와 창의대로는 운행 속도가 14에서 18km 수준으로 2등급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 사정이 열악해지지만 현재까지 사업 시행자가 제안한 교통 대책은 인근 다른 도로로 차량 통행을 유도하겠다는 것뿐입니다. 1100세대 이상의 SM타운을 건립하는 것은 그 일대 교통 대혼란을 초래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교통 대책을 수립을 조속히 하시는 것이 필요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창원시는 건축 허가 등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 대책 마련을 업체에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지난해부터 어르신들이 보건소가 아닌 가까운 병원에서 독감 예방접종을 무료로 맞을 수 있도록 개선됐는데요. 올해로 두 해째를 맞고 있지만 백신 부족으로 어르신들이 헛걸음 일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병원 한쪽에 65살 이상 어르신에 대한 독감 예방접종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문의를 하니 접종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옵니다. 67살 김창환 씨도 병원을 세 차례나 찾았지만 헛걸음을 했다고 분통을 터뜨립니다. 저는 그래도 움직일 수 있고 운행을 할 수 있으니까 70대 후반 되는 분들이 그 지팡이를 들고 그 2층까지 올라와가지고 뭐 먹고 갔을지. 보건소가 무료 예방접종에 필요한 백신을 병원마다 나눠주고 있는데 병원에 따라 백신이 남거나 모자라는 상황이 일어난 겁니다. 알아서 약을 많이 사서 소모 못 하면 너희들 손해보고 그다음에 모자라면 모자라는 대로 시장 경제에 맞춰야 되는데. 하지만 보건소는 해를 넘기면 폐기해야 하는 독감 백신의 특성상 개별 병원에 구입을 맡기기는 어렵다고 밝힙니다. 작은 의원들은 백신 폐기에 따른 손해 때문에 참여를 꺼려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가까운 의원이 있는데 거기는 안 하니까 못 가고 큰 데를 찾아서 또 가셔야 되고 이렇게 되면 이게 또 노인분들의 불편함이 또 배가 될 거라고. 보건소는 아직 병원 소모량 데이터가 부족해 수요 예측이 매끄럽지 않다며 미리 보건소에 문의해 백신이 남은 병원을 확인하면 헛걸음을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국민의당 대선 주자로 꼽히는 안철수 의원이 어제 창원대학교를 찾아 4차 산업혁명과 우리의 미래를 주제로 교수 창업기업 대표 등 30여 명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간담회 직전에 안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알려진 최순실 씨 파문에 대해 구국운동을 해야 할 정도의 사태라고 언급했습니다. 안 의원은 창원 부림시장 청춘 바보몰을 방문했습니다. 경남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어제 경남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근혜 대통령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는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사실로 드러났고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며 박 대통령이 하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값싼 일본산 냉동 멸치를 부산 기장 멸치로 둔갑시켜 시중에 유통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이 유통시킨 멸치에서는 식중독균과 대장균까지 검출됐습니다. 하무림 기자의 보도입니다.
냉동멸치 보관창고에 해경 수사관들이 들이닥칩니다. 수족관에는 해동 중인 멸치가 가득합니다. 정수시설도 갖추지 않고 인근 항구에서 곧바로 바닷물을 끌어들여 해동하는 데 사용합니다. 와, 이거 냄새야, 이거. 일본에서 수입한 이 냉동멸치는 부산 기장멸치로 둔갑됐습니다. 도매업자 48살 김모 씨가 지난 2012년부터 4년 6개월 동안 이런 식으로 유통한 멸치는 50여 톤. 이 가운데 6톤은 사료용 멸치였습니다. 김 씨가 직접 해동해 시장에 유통시킨 일본산 멸치에서는 식중독균과 대장균이 검출되기도 했습니다. 멸치들은 인근 식당과 시장 상인들을 통해 구이용과 횟감으로 팔렸습니다. 잘 몰랐습니다. 그냥 물에 녹아주면 되는 줄 알고. 일부 소매업자는 일본산 냉동멸치임을 알면서도 소비자들에게는 기장멸치나 제주산 멸치라고 속여 두 배 이르는 폭리를 챙겼습니다. 최종 판매하는 곳은 3만 5천 원에 구입해서 소비자들한테는 7만 원 정도예요. 해경은 김 씨와 소매업자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멸치 유통업자 등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하무림입니다. 천년의 숲 함양 상림숲이 빠르게 늘어나는 고사목으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0개월의 연구 끝에 고사 원인이 규명됐는데요. 지속가능한 숲의 보전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120년 전 신라시대 고은 최치원 선생이 조성한 함양 상림. 해마다 20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가는 국내 최대 규모 인공림입니다. 숲 내부로 들어가자 곳곳에 서 있는 상태로 말라 죽은 나무들이 눈에 띕니다. 이 같은 고사목은 10년 전부터 부쩍 늘기 시작해 상림숲 전체의 10%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기를 관리할 때가 2006년, 7년 그 당시였는데 그 당시에도 이렇게 죽어가는 나무들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는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인 상림 나무들의 고사 원인을 규명한 연구용역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연구팀은 지난 10개월 동안 지름 20cm 이상 수목 1920그루를 전수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고사목들은 대부분 아말라리아 뿌리 썩은 병에 감염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양을 통해 감염되는데 기생력이 강해 산림에 치명적인 피해를 주는 병원성 균입니다. 공기가 잘 통하지 않는 곳이나 습도가 높은 지역 나무들일수록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네, 지금 스트레스 요인 중에 가장 큰 거를 과습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림 내부의 습도를 좀 낮추는 게 가장 시급할 것 같고요. 함양군은 더욱 구체적인 방제 대책과 식생 개선안을 담은 연구 용역을 추가로 발주해 상림숲의 체계적인 보전 방안을 마련해갈 방침입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하늘빛 자체는 맑은데 안개가 끼면서 시정 상황이 답답합니다. 현재 대기 중 습도가 높은 데다 밤사이 기온까지 떨어져 가시거리가 짧아져 있는데요. 낮까지 연무나 방무로 남아있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전 중에 운전대 잡으신다면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간격을 넓혀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한편 출근길 의상 선택을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기가 차갑기만 한데 낮에는 가을볕이 내리쬐 2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여벌의 겉옷을 챙기셔야겠고요. 금요일 비가 지나면서 한층 더 쌀쌀해지겠습니다. 북쪽에서 차가운 공기가 내려오겠고 기온은 20도 밑으로 뚝 떨어지겠습니다. 오늘은 제주 남쪽 해상에서 다가오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구름량 많은 가운데 하늘빛은 오후로 갈수록 점차 흐려지겠습니다. 기온은 내림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창원 12도, 내륙의 경우 한 자릿수 밑으로 떨어졌고요. 낮 기온은 거제와 김해 21도, 밀양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서부 지역 살펴보면 진주 7도, 거창과 함양 6도로 출발합니다. 조금은 공기가 차갑게도 시작을 하는 가운데 낮 기온은 하동과 사천 21도, 진주 20도, 산청은 19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3m로 먼바다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경남 테크노파크는 오늘 과학기술진흥센터에서 2016년 경남 기술거래 장터를 열고 중소기업의 연구기관 등의 우수기술을 판매합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오는 31일 부산 경남연수원에서 새
생산 과정에 정보통신 기술을 접목해 맞춤형 제품을 생산하는 스마트 공장 구축을 위한 실무 연수를 실시합니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는 여성경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음 달 2016년 경남여성 CEO 경영실무 교육과정을 엽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창원가포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대지조성공사를 담당할 시공업체를 모집합니다. 조선업 불황 등의 여파로 전국에서 거제와 울산 동구만 땅값이 내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들어 3분기까지 전국의 땅값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평균 1.97%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전국 시군구 가운데 조선업 불황 등으로 부동산 수요가 줄어든 거제와 울산 동구만 각각 0.42%와 0.34%씩 땅값이 내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세계 흰 지팡이의 날 기념행사가 어제 진주생활체육관에서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습니다. 어제 행사에서는 시각장애인의 복지 증진을 위해 공헌한 유공자들에게 표창패와 감사패를 시상했습니다. 흰 지팡이의 날은 1980년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자립과 성취를 기념하기 위해 제정한 것입니다. 의령소방서 새 청사가 어제 준공됐습니다. 도비 64억 원을 들인 의령소방서 새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근무 인원은 59명, 소방차와 구급차 등 차량 18대를 갖췄습니다. 의령소방서는 1993년 옛 동마산 소방서 의령 119 안전센터로 시작해 2010년 소방서로 격상됐습니다. 창원 마산 합포구 이주영 의원이 창원에 가정법원을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 설치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가정법원이 설치되면 이혼이나 가정폭력, 청소년 탈선 등 여러 가사 사건과 관련한 좀 더 나은 법률 서비스가 가능하고 특화된 예방 프로그램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가정법원은 서울과 인천 등 6개 특별시와 광역시에 설치되어 있으며 울산은 오는 2018년 개원 예정입니다. 경남의 대표 특산물이 한자리에 모인 경남 특산물 박람회가 오늘부터 나흘 동안 창원 컨벤션 센터에서 열립니다. 경남 특산물 박람회는 경남 최대 규모의 특산물 판매장으로 경남 각 시군의 대표 농축수산물과 공예품, 한방약초, 차, 건강식품 등 다양한 특산물이 전시됩니다. 올해는 미국, 일본, 중국 등 9개국, 우수바이어 40여 명 정도가 참가해 생산농가와 1대1 상담회도 열립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